21만 762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DDMENF입니다. DDMENF는 동사는 백제원, 도쿄하나, 한라담, 풀사이드 228분 등의 직영 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신마포 갈매기, 고래식당, 연안식당, 고래감자탕 등의 프랜차이즈 가맹사업과 유통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2020년 상반기 동사는 HMR 사업에 진출. 2020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레스토랑 간편식, RRM, 사업에 진출해 다양한 유통 채널을 확보. 다양한 브랜드 제품을 공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기업 개요 대시 2006년 설립되어 프랜차이즈 가맹 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2017년 한화 ACPC 스펙과 합병하며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였음. 대시 백제원, 도쿄하나, 한라담 등의 파인다이닝 브랜드와 신마포 갈매기, 고래식당, 연안식당 등의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음. 대시 2020년 간편식 시장에 진출하였으며 다양한 유통 채널을 통해 연안식당, 고래식당 등 동사 브랜드 제품을 공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재무 대시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영향으로 직영 외식사업 부문이 성장하였으나 프랜차이즈 가맹 및 유통사업 부문의 부진으로 전년 대비 매출 소폭 감소. 대시 지급 수수료 등의 판관비 증가에도 원가 구조 개선으로 전년 대비 영업 손실 규모 축소, 유형 자산 처분 이익 감소, 중단 영업 손실 발생으로 순손실 규모는 확대. 대시 고물가 영향으로 외식산업의 성장 둔화가 예상되나 자장 짬뽕 전문점 백년가 공화춘 신규 론칭, 아이윌 미디어 인수를 통한 드라마 제작 사업 진출 등으로 매출 성장 전망. 2023년 8월 11일 기준 장마감 DDMENF의 시가총액은 630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DDMENF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1192위입니다. DDMENF의 상장 주식수는 5318만 6005주입니다. DDMENF의 액면가는 1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DDMENF의 퍼은N/A배이고 추정 퍼은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20.57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마이너스 5.76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마이너스 200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214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5.38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마이너스 155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6.27배, 189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 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N/A이며 목표 주가는 N/A1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133억 원, 마이너스 64억 원, 마이너스 53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281억 원, 마이너스 59억 원, 마이너스 88억 원입니다. DDMENF의 재무를 보면 상장 폐지 가능성이 있는 종목입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587번지 84%이고 유보율은 130.58%입니다. 부채 비율이 엄청나게 많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빚밖에 없네요. 유보율이 보통인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평범한 종목입니다.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591.26이며 전일 대비해서 10.30-0.40%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912.20이며 전일 대비해서 0.91 더하기 0.10% 사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디디미NF의 2023년 8월 11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1185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1239원보다 54원만큼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1167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높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상방이